안녕하세요. 바로 AI 디지털 마케팅 팀 디자이너 진아입니다. 제 별명은 인성방앗간 블랙 골드라벨인데요. 이 인성방앗간은 AI 소프트웨어 팀 에디님이 만드신 저희 바로 직원들의 인성을 다섯 가지로 평가한 등급입니다. 저는 그 중에 세 번째 등급을 받았는데요. 제가 에디님을 괴롭히는 걸 조금 좋아해서 이런 등급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 굉장히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에디님이 저를 인성이 빠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입사한 지 이제 정확히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바로 AI에 들어올 때만 해도 20대 중반의 새파란 나이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곧 서른을 앞둔 29살이 돼서 조금 슬픈 것 같습니다. 저희 디자인 팀에서는 바로 AI의 브랜딩에 맞춰 모든 비주얼 자료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AI의 웹사이트 제작, 영업 자료, 이메일 제작, 포스터, 브로셔 같은 것들을 모두 제작하고 있고요. 저희가 출시한 타이, 넷팁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UI, UX 디자인, 그리고 대시보드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바로 AI 아카데미의 수강생 관리, 웹사이트 관리, 그리고 교재 제작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집에서 빠르게 준비를 하고 다른 분들보다 20, 3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서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고요. 먼저 아침밥을 먹고 9시가 되면은 업무를 시작하고요. 제일 먼저 저희 아카데미 이메일을 관리하고 또 다른 팀에서 들어온 업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점심을 먹고 업무들을 처리를 하는데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날그날 업무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업무할 때 저희 팀은 각자 알아서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 외에는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걸 즐기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 굉장히 화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는 저희가 있는 지금 이 라이브룸을 만들 때 에피소드인데요. 4일간 이 모든 보드들을 자르고 붙이고를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희가 이 라이브룸을 외부에 맡기지 않고 직접 만든 이유는 조명의 위치라든지 저희 기물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모두 좋으신 분들이고 서로 굉장히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서 근무할 때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조금 다양한 업무를 맡아볼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점들의 약간 왜곡된 점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워낙 친하다 보니까 저희끼리 비밀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단점이고 또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바쁜 날은 너무 바빠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가끔 모르겠어요. 이걸 업무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비가 오는 날에는 아침에 사장님께서 도넛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커피와 달달한 도넛으로 아침부터 당을 채우고 신나게 업무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신나게는 아닌가요? 즐거웠던 추억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가끔 대표님 댁에 1박 2일로 놀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이제 마당에서 바베큐도 해주시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끼리 뭐 계곡에 들려서 같이 사진을 찍는 등 굉장히 좋은 추억들이 많습니다. 제 꿈은 건물주입니다. 언젠가 돈을 모으면은 부동산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사회생활 선배로서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카드 사용을 조금 생각을 해가면서 쓰라는 점입니다. 안 그러시면 저처럼 됩니다. 제 꿈은 건물주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꼭 챙기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건강을 망치기 시작하면은 업무도 집중이 안 되실 수도 있고 나중에 더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제 비타민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저희 바로 AI 안에는 다양한 사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각 브랜딩에 맞춰서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는 직원분이면 가장 좋고요. 그 외에도 나름의 자기만의 개성을 갖추신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Bring AI Right On 바로! Bring AI Right On 바로 어렵습니다.
이걸 외부로 송출하면은 당신의 목숨은 하나뿐이란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왜요? 누구세요? 어이씨. 사용 중이라고 써있잖아. 사용 중 안 보여요? 사용 중? 나가! 나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Bring AI right on, 바로. 다시요. 힘나게 해주세요, 힘나게. 회사 깔 때만큼 해드리면 되나요? 네.